안녕하세요.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 장난감 칼 만들어 볼게요. 풍선 두 개로 만들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정색 풍선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자를게요. 너무 길거든요. 한요 정도 잘라서 사용할게요. 자, 바람을 끝까지 불고 묶어주시면 돼요. 자, 바람을 끝까지 불어서 살짝 빼주시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었으면 여기에 꼬지부꼬기 하나, 이렇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색 풍선 하나를 끝에 20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아, 15cm 정도 남길게요.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하기 전에 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꼬집꼬기 한데 바로 이렇게 말아 줄 거예요. 말아서 묶어 주시고요. 이렇게 링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꼬집꼬기 손가락 한 마디 되는 방울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꼬집꼬기 두 개, 하나, 둘. 꼬집꼬기 하실 때는 꼭 한번 눌렀다가 하세요. 그래야 잘안 터져요. 두 개, 이렇게 오시고요. 그다음 하나 이렇게 잡으시고요. 손잡이가 될 부분 요정도 되겠네요. 요정도 그쵸? 들어서 자, 검정색 풍선은 안 틀고요. 바로 요 상태에서 천천히 살짝 감아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감아서 끝까지 올 정도로 말아서 자, 손잡이 안에 긴 풍선을 넣어서 요런 모양이 되게. 그 다음에 꼬집어꼬기 하나, 손가락 한마디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풍선이 좀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살짝 눌러서 한 바퀴 더 감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 정리. 자, 위에서 보시면은 요런 모양이 되게 잡아주시고요. 자, 요 안에 거는 잘라서 묶어주시면 돼요. 가위를 이용해서 바람을 빼주시고요. 그다음 감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칼날은 손에 따뜻함으로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모양이 원하는 대로 휘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칼 마치겠습니다.